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우아한 꽃갈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라늄은 비싸게 구입했었던 제라늄에 현재 가격이 너무나 착해져서 추천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벌써 1년 전 영상인데요. 제가 거의 20만원에 나 식사 나온 제라야 앙앙 하면서 소개를 했었던 제라늄인데요. 최근 사이트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퍼졌다는 얘기죠. 1년, 2년 전에도 정말 너무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제라늄이 이제는 너무 착해져서 소개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럽 제라늄 라라 앙드레. 유럽 제라늄으로 영어로는 라라 앙드레 이렇게 불리우는 우리의 제라늄 라라 앙드레입니다. 하이브리드 조날객 제라늄이죠. 단색으로 정말 깔끔하게 만든 제라늄인데요. 대단하죠. 최근에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쭉쭉 떨어짐이 보이는데요. 그 가격 변화가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남아있죠. 식사에서 20만원에 판매를 하던 제라늄이 이제는 정말 착해졌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주 저렴해서 구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블로그 분양에서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20만원에서 1-2년 만에 2만원 미만으로 쫙 떨어졌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와 함께 제라늄의 수요가 늘고 가격이 확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공급이 정말 많아졌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새로운 신상, 핫한 아이들은 당연히 아직 고가를 유지하고 있죠. 두 번째, 미모. 게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적당히 놔둬도 정말 그 미모를 아주 제대로 뽐냅니다. 거리대에서 베란다 가드닝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라라 앙드레가 이제야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예쁘죠? 거리대에서 강하게 볕을 받고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는 앙드레는 소중하니까요. 단 몇 송이의 꽃만 가지고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라라 앙드레는 단색임에도 정말 엘레강스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우아한 나비에서 얘기했던 고급스러움과는 다른 고급스러움이죠. 사진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은 빨강이어도, 같은 보라색이어도, 같은 주홍색이어도 그 색의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라라 앙드레도 그렇습니다. 가운데는 핑크색과 다홍색이 섞여 있고 마지막은 핑크, 고급스러운 핑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크기, 앙드레. 꽃의 겹이 엄청나죠? 봉오리 봉오리, 한 송이가 장미 뺨을 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뽀글뽀글 프릴도 또한 엄청나죠. 라라 시리즈와의 인연은 라라 마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라라 가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라 가문의 아이들은 특징이 정말 확실하죠. 송이송이가 워낙 빵떡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꽃볼을 많이 쫙 올린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느낌이 들겠죠.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앙드레는 프랑스 어권의 남녀 공용 이름입니다. 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설자에 따르면 남자에게 사용하는 이름일 가능성이 높고요. 남자가 앙드레로 이름 짓는 경우 성격이 순한 편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나무위키에 의하면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앙드레를 보아도 거대한 덩치의 남자이지만 실제로는 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이름에서 오는 첫인상 느낌을 얘기했지만 그저 라라 시리즈에서 이름을 남자 이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앙드레로 붙였을 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라 앙드레를 보면서 생각나는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